영양경찰서는 농번기 농촌의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살 임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. 임 씨 등은 지난 16일 영양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현금 27만 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해 구미, 경주, 강원도 삼척 등 7개 시군을 돌며 13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. 경찰은 임 씨가 차량에 훔친 TV를 싣고 달아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지난주 포항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.